오늘의 3분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편 62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 안에는 only, 오직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는 것이 다윗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다윗에게 꽤나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40일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백성들의 인내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맙니다.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산 아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윗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며 춥고 외로운 야영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윗도 흔들리기는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흔들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다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립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3분 말씀이었습니다.